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네. 2021년을 맞이해서 뭐 구독자분들한테 재밌는 거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어떤 건가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약간의 무속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이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반인이?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이제 한 해에 운수를 점치는 거. 일반인이. 일반인은 어떻게 점쳐요? 그러니까 그게 비술이지. 비법이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편하게 쉽게 왜 우리나라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왜 일진 보신다고 화투점 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재미난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그냥 이거를 통칭 좌점이라 그래요. 좌점? 좌점. 좌아점. 이거 잘못 말하면 19금인데? 아, 나 아팠던 거 그거 말고. 좌점인데. 좌점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걸 하는 시기는 이건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던 거예요. 이런 신 집안이 아니라 그냥 네. 일반 우리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제 자시 있잖아요. 이걸 언제 하냐? 하는 일시가 중요해. 정월 대보름 날 해야 돼. 정월 대보름이 언제죠? 네. 1월 15일. 1월 15일 이제 오곡 먹고 이제 밥 먹고 할 때 그날 이제 밤에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집에 호청을 꿰매던 대바늘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 바늘로 하셔도 돼. 바늘에다가 잣을 보면은 요렇게 꽁다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여기 끝에다 끼우는 거야. 바늘에다가. 끝부분만? 네. 딱 끼워서 이제 라이터를 탁 껴서 이 잣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잣이 안 탈 것 같잖아. 근데 네. 잣은 기름이라 잘 타요. 근데 이거를 태우면서 이제 입으로 이제 숭얼숭얼은 해야지. 아 이건 뭐 우리 막내 아들 잣이야. 이거는 뭐 우리 첫째 딸 잣이야. 이러면서 이제 태우는 거야. 아 자꾸 이상하게 아니 잠깐 혼자 상상한 거야. 잣잣잣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잣잣 여기서 태우는 건데 네. 이게 불타는 모양에 따라서 한 해를 점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가만 보면 진짜 웃긴 게 이게 까맣게 새까맣게 잘 타면은 그 한 해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만 만약에 탄다. 밑바닥만 타고 확 꺼져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해에는 돈이 나가거나 내가 재산이 조금은 뭐 힘들어지거나 그러한 거.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얼룩절룩 전배기처럼 탄다. 그러면 그 해는 아픈 거야. 달마시안처럼 타면? 달마시안처럼 타면. 에, 전배기처럼 타면. 에. 이게 웃기다니까? 보통 생각을 해보면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호로록 잘 탈 것 같잖아요. 에. 근데 진짜 그렇게 타더라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맨날 이게 외할머니도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고 또 그 엄마는 엄마한테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처음에 안 믿었어. 근데 나도 그걸 맹신을 하게 된 게 중학교 때야. 네. 그 해에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큰 삼촌이 야 뭐 우리 첫째 아들 돈 나갈 일 있겠다 지금 실명 말할 뻔했어. 우리 아들 돈 나가겠다. 근데 진짜 사업이 망했어. 아 그래요? 그 선생님도 이제 맹신하기 시작을 했죠. 그걸로 보나요? 정원 대보름이? 아니 선생님 왜 안 봐요? 아니 나는 무당되고 나서 안 보죠. 아 무당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대를 이어서 이제 무당되기 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무당되고 나서는 이제 그걸 안 하지. 그거는 점성술이니까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행위. 그러면 점성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정리를 해서 좀 알려줘요.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로로로 잘 타면은 그 해는 편안한 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밑부분만 타고 윗부분에서 불이 꺼진다. 그럼 그 해에는 실물수가 있거나 돈이 나가거나 내 재산에 조금 문제가 있을 해. 그리고 이게 딱 탔는데 무슨 진짜 달마시안처럼 얼룩덜룩 탄다. 그럼 그 해에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해. 딱 크게 세 가지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이혼한다든지 뭐 이런 거 못 보나요? 그거는 무당한테 봐야지. 그런 대소사 큰일은 무당한테 봐야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걸 돌아온 남자 뭐 잡는 방법 뭐 여자 잡는 방법 없나요 혹시? 그거는 무당한테 해야지. 알았어요. 아니 저기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레시피 내놓으세요 이러면 누가 줘. 무당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런 비방술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 하는 게 맞지만 이러한 거는 그냥 재미 반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21년 이제 신축년 한 해에 내가 그냥 정월 대보름에 심심하다
이러시면은, 아, 나 한 해 그냥 운이나 좀 줘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부담 없이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밑둥만 탄다, 얼룩불룩 뭐 이렇게 탄다, 그러면은 바로 소리당에 전화를 하셔야지. 영업이야. 그렇게 해서, 어, 선생님, 제가 자식 그렇게 탔는데요. 어떡하죠? 어,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심층 있게 상담을 하셔야지. 일단은, 저도 이제 정화대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같이 해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아, 그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타고 나서, 네. 그게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해드릴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셀프 네. 괜찮네, 이거. 진짜 이거 재밌어. 진짜 이상하게 이렇게 탄다니까? 알겠어요. 제가 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